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 도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지상의 낙원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같은 도시에서 장수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건강식품을 사들여 거래하는 일이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삶을 즐기며 살던 고린도 사람들을 보고 만들어진 말이 바로 고린티아 제스타이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좋은 의미로는 그들처럼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고 더 본래적인 의미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죄악의 도시에서 바울이 선택한 유일한 방법은 논리도 철학도 과학도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진정한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고린도의 수많은 쾌락보다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쾌락이 좋네, 금욕주의가 좋네 하며 살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무엇을 더 해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 무엇을 더 가져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무엇을 더 가지기 위한 삶이 아니라 더욱 주를 믿는 삶이 되도록 교원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